저 이 일 그만둘 거예요. 전 검시관 자격이 없어요. 훼손된 현장을 알아채지도 못했고 또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전 선배님처럼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죽은 사람만이 진실을 얘기한다면 전 그곳에서 진실을 찾을 겁니다. 술 더 취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부검하시는 거요? 왜? 힘드실 때도 많잖아요. 대학 병원이나 다른 의대 동기들보다도 보수는 턱도 없이 싸고 일은 많고 유가족들한테 막 멱살도 잡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 예? 네? 그런 거 없어. 후회할 시간 없다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매일매일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보시잖아요. 안 해.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고마워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해. 제가요, 집에 갈 택시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은 선생님한테 얻어마셔도 되죠? 대신 제가 무조개 카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그 마계의 제왕, 공포의 사도, 다크레디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요. 이게. 이것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요. 이게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술도 고맙고 진지한 답변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꼭 나중에 다시 뵙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진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감정에 임하며 어떠한 내 외부의 간섭도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정한다. 하나,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대검 발령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네 미쳤나? 왜 제가 아니죠? 불만인가? 내가 자네를 대검에 데려가지 않아서? 저 남들만큼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남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했고 또 그 누구보다 부장님한테 충성을 다했습니다. 서인영 사건 때만 해도. 자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나?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모르잖아. 지금처럼. 여기는 자네가 일 보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균혁 선생이 어떤 부탁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새롭게 도입하신 자료 보관 시스템으로 국과수 약동물실에 있던 샘플들과 조사 결과들을 분류하던 중에 샘플 번호 M1004번을 폐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샘플 번호 1004번이면은 서윤영 사건에서 수거된 혈액 샘플인데요. 보관 기한이 남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폐기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주인혁 선생이 정말 그랬어요? 아 예, 뭐 이게 참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사소한 문제가 그 국과수를 이끄시는 원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얘기 잘했어요.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대신 우리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끼리?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차 한잔 하세요. 아, 예.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예? 그 샘플 하나에 국과수 500억 투자가 걸려 있어. 그게 누구 샘플인지 몰라서 이래.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서윤영과 관계된 샘플들은 모두 다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국과수 직원 말고 우리 사람들이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일이 그것까지 가르쳐야 하나? 남부 분원으로 보내버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두 사람 말고 한 명 더 추가시키게. 예? 누구? 성진아, 아, 형! 이병헌! 이병헌! 아, 왜 그래 다들? 사랑하는 게 죄가 되나 진짜? 아니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오버했어요? 아 진짜. 아니, 내가 그러길래 뭐랬어요? 이명한 원장 믿을 사람 아니랬죠? 시끄러워요. 누구 초상 났어요? 아니,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우리 맞맞는 사람들끼리 잘해봅시다. 화이팅! 근데 윤준 선생은 어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부검하실 때 말곤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셔. 아, 걱정돼 죽겠어.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나도 윤지훈 선생 얘기 다 들었거든. 연구사들이 남아나질 않는다면서. 정말요? 조금만 실수해도 나가라. 뭘 잘했다고 서 있냐. 자존심 박박 긁어서 다 쫓아냈대. 야, 예전보다 10배는 더 지독해졌다고 생각하면 된대더라. 야, 그런 독한 놈 걱정할 시간 있으면 너나 걱정하세요. 너 언제까지 윤지훈 선생 꼬봉 노릇하면서 살래?
야, 윤지훈 선생 완전히 구멍난 낙하산이야. 아니 왜 썩은 동화줄을 잡고 있어? 그래서 형은 이명환 원장 줄 잡아서 이문양 된 거야? 이명환? 법의관 선생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새로 법의관 한 명 온다던데. 법의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런 쓰레기 하치장에 누가 내려오겠냐? 누구야? 누가 내 방에 함부로 허락도 없이 들어가라 했어? 선생님, 잘 계셨어요? 아, 저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요. 아, 정신없이 막 짐을 아무데나 놓고 막.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야 너? 저 오늘부로 남부분원에 발령받은 국과수 신입법의관 고다경입니다. 아, 저... 그게 무슨 말인가? 증거가 없어졌다니. 그게 말입니다. 혈액 샘플과 내장 샘플, 부검 소견서 부검 파일 다 처리했는데 딱 하나, 서윤영 기도에서 검출된 푸른색 미세섬유 증거가 없어졌습니다. 제정신이 확실히 처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나.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아서 은밀히 처리하느라고 검찰에서 경찰 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분실된 것 같습니다. 분실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원장님, 어차피 그 증거는 이미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소윤영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범행에 쓰인 도구가 없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범행 도구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벌써 소각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범행 도구가 아직 남아있다면...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강준혁 대통령 후보가 오늘 현판식을 받고 대선 레이스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청산빌딩에서 강준혁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강준혁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전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민생활안정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현판식에는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일대 혼란을 빚기도 했으며, 현판식 이후 강준혁 후보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선거사무소 현판식을 가졌던 구진목 후보는 같은 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을 가지며 본격적인 선거입니다. 여기에는 시아나칼륨이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이것들도 다 청산거리 관련된 자료들이네요. 서윤영 사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윤영 기도에서 검출됐던 미세섬유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윤영 사건. 어둠 속을 빛으로 밝혀줘.